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이며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뇌혈관 질환은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 있어 최근 주목받는 뇌혈관 질환 하이브리드식 접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사망률이 높기도 하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질환과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질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각 뇌출혈과 뇌경색이라고 불립니다. 뇌출혈은 다양하지만 고혈압성 뇌출혈과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복잡하고 혈류가 높은 뇌동정맥 기형이나 뇌동정맥루 등이 있습니다. 뇌경색에는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는 급성 대뇌동맥 폐색증이나 경동맥 협착증 등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천성 질환인 모야모야 질환 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증은 중년 이상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늦어졌을 뿐 뇌혈관 질환은 20대부터 꾸준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좋은 생활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혈압, 당뇨 등 잘 알려진 질환이 대표적이며 담배나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 습관성 위험인자도 있습니다. 뇌조직은 한 번 경색이 와서 괴사에 이르면 잘 재생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뇌혈관 질환의 특징상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평소 뇌혈관 질환의 증상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뜻밖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두통이나 심한 어지럼증, 구역, 구토 증상이 있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얼마나 대처를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 경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과거에는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뇌혈관 MRI를 통해 조기에 뇌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질환이 의심되거나 뇌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조기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각 질환의 기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이나 시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전엔 머리를 여는 수술적 접근법을 많이 하는 반면 요즘엔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복잡한 질환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는 8월부터 뇌혈관 질환 등의 치료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이나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재료나 검사인데요. 우선 뇌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뇌경색의 경우 혈관을 막는 혈전을 제거해야 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행할 때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됩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 제거술을 한 뒤에도 혈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때 적용하는 시술과 수술은 이미 표준화됐지만 최근 종전 방식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하이브리드식 접근 치료법을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동일한 뇌혈관 질환이라도 병변의 위치와 크기, 출혈 유무 등 환자마다 각기 달라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질환이라고 해도 환자마다 다 다른 접근법과 다른 치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기전은 복잡한 만큼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개두 수술이나 머리를 열지 않는 방사선 치료, 인터벤션 시술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환자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없고 장기적인 예후도 개선시키는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질환을 환자마다 다르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개개별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식 접근 치료법은 첨단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의 뇌혈관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혈관 중재 시술과 외과적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중 좋은 방법을 의료진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한 날 동시에 시술과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접근식 치료법이라는 것은 같은 뇌혈관 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상담해서 여러 치료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좋은 예후를 가지는 것을 선택하는 접근법입니다. 때로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혼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뇌 동정맥 기형 또는 복잡한 뇌 동맥류 등과 같이 시술이나 수술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치료가 고난도 뇌혈관 질환의 경우 하이브리드식 접근 치료법을 통해 시술과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의 각 장점만을 이용해 다각도로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적은 합병증과 좋은 예후입니다. 모든 동맥류나 동정맥 기형, 경동맥 협착증 등 복잡하고 위험한 뇌혈관 질환을 한 가지 방법만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환자분이 정확한 사전 지식 없이 한 가지 치료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시술이나 수술 후 환자분들이 감당해야 할 합병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접근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적은 합병증 발생과 안전하고 좋은 예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를 보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우선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119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환자가 뇌졸중인지 다른 원인인지 아직 알 수 없고 심하게 흔들거나 할 수 없고 말을 걸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의식 소실의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고 각자마다 처치가 다르므로 바로 119에 전화해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뇌혈관 질환은 아이에게서는 발병하지 않나요? No,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도 어른처럼 많진 않지만
드물게 모야모야 질환이나 동정맥기형 등 선천성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거나 구역, 구토 증상, 자꾸 자려는 증상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손을 손가락으로 따거나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딸 경우 통증으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병이 악화할 수 있으며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것은 기도를 막아 질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접근 치료법을 하려면 수술, 시술,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가 가능한 병원과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상담을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치료 방법 중에 안전하고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병원에서 각 치료별로 장단점의 설명을 듣고 환자와 보호자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치료 결과도 좋겠죠? 또한 치료 과정 중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로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환자분이 느끼는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나 의료 전문 지식 없이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수분 보충을 적정히 해줘야 하는데요. 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마시고 당류가 많이 포함된 탄산이나 과일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실내외 온도차는 최대 10도 이내로 조절해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